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역대 최고 성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앞으로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재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항공주들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항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일 또 때마침 휴일이고, 네. 또 연휴 휴가 붙이셔서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죠.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렇게 많이 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항공주? 앞서 앵커가 항공주들 훨훨 날아오를까요? 라고 네. 문의를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퀘션을 했는데 저의 답변은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륙 중입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을 특징지어서 10월에 이제 합병 가능성에 네. 대한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합병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까? 라는 지점이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합병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겠냐는 겁니다. 네. 뭐 대한항공 회사 입장에선 좋겠지만. 그렇죠. 네. 제가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빅딜과 합병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기업들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오래 시차를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의 SK하이닉스는 LG반도체와 현대전자 합병을 네, 그렇죠. 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됐죠. 긍정적인 효과 시점을 네네. 마련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차량사업부와 철도사업부를 분할해서 현대로템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회사를 성장시킨 예였고요. 회사와 회사가 병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던 형태에서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신이 무엇일까요? 뭐였죠? 삼성에서 빅딜을 하면서 삼성 테크인과 삼성 테크인. 항공을 한화의 일부 넘기고 일부는 한국 항공우주로 변환했어요. 아, 예. 그쵸, 그쵸. 이 회사가 커 나가면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쵸, 그쵸. 삼성의 삼성 테크인 그쵸, 그쵸. 관련해서 이 산업 부분이 진화한 거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던 그 삼성 정밀화학 지금의 롯데케미칼입니다. 호남석유화학과 삼성정밀화학을 합병을 해서 지금의 롯데케미칼과 같은 아주 우량한 회사로 거듭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합병, 빅딜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하고 회사가 좋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네. 우리가 과거 선례를 통해서 유추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항공주 최근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병 이슈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 이벤트가 그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가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에 떨어지고 있죠. 항공유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9월에 항공유가 120불 정도 했어요. 지금 100불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네, 넘습니다.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여기에 이익치가 늘어난다는 측면으로서의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항공산업은 상반기에 좋고요. 하반기에 조금 안 좋은 형태의 실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와 실적치를 보게 된다면 1분기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네. 최고의 고점의 가격을 실현했던 시점이 2009년, 2010년, 11년이었거든요. 네네. 이때 6만 원대였습니다. 이때 매출이 11조 내외 매출을 보였거든요. 지난해 매출이 16조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만 원대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형태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 송출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반의 이유로 인해서 항공주 그동안은 움직임 자체가 정체되어 있지만 네. 훨훨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학병과 관련된 이슈,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또 휴가 시즌도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이제 항공주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체크해드립니다. 네,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 1년 동안 보면은 그다지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로 인해 항공주들은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다만 구조적인 변화는 긍정적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뭐 여행을 가볼까였다면 요즘에는 주말에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올까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성수기, 비수기가 없이 많은 분들께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게 항공주들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중국이 물량을 많이 공세를 하면서 이로 인해 해상 운임비가 급등하고 있죠. 이와 연동돼서 항공 운임비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항공주들에는 최근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일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금 오펙플러스에서 원유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도 항공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는 항공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5일선 차트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재칼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도 3%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LCC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1% 이상 상승을 한 가운데 제주항공 역시나 분기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갔는데요. 과연 항공 관련 기업들 이렇게 실적과 함께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김대진 대표님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대한항공입니다. 무조건 대한항공.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찾고 발굴할 때 기업을 탐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예. 오너의 그 비전이 어떠한지를 그쵸?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공사, 대한항공, 뭐 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합병 얘기가 아니고요. 직원 채용입니다. 오. 직원 채용이 굉장히 본물처럼 채용이 늘어난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직원 채용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직원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감소했던 추세가 팬데믹 이전 상황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산업 전체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항공 또는 뭐 대한항공 치게 되면 그 항공사 직원 채용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로의 종목 접근하실 때도 그쵸.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접근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승무원 채용과 관련된 이런 거 추이를 보면 되죠. 그럼요.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미 나왔던 기사화됐던 뭐 합병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반의 내용들은 뭐 이미 기사화됐고 노출된 내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적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연동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식음료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최근까지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돈이 몰렸다가 최근에 주가가 일정 시점 조정을 받는 형태를 보이면서 네.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현재 찾고 있는 다음 중입니다. 다음 턴을 봐야죠. 네. 투자처의 다음 턴은 역시 주가가 안 갔던 종목, 저평가된 종목, 앞으로 갈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처를 현재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 대표주임에서 현 시점 주가 저평가돼 있고 가격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 항공주 1차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 전략은 어떤 특정 가격을 주어져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분할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뭐 수급적으로 봐도 최근에 한 3거래일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그렇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규모가 꽤나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가는 대한항공의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는 약간 가벼운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네. 역시 뭐 한진그룹의 대표적인 네. LCC 기업이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전략적 측면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한항공. 근데 나는 좀 무겁지만 안전한 종목을 선호하겠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이고요. 난 좀 가벼우면서 탄력적인 종목을 선호하겠다라면 진에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한항공 그룹주, 한진그룹주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여 동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끌어왔죠. 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유럽이 승인한다, 일본이 승인한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하나의 관문만 남고 있어요. 네. 미국만 미국. 남았죠, 이제. 또 하나 뉴스 보게 되면 한진그룹에서 그 보잉사에 대해서 항공기 30대를 구매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네. 항공기 30대면 금액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수십억, 수천억 아닙니까? 16조입니다. 아, 16조입니까? 물론 네. 이게 일시에 구매하는 것은 네, 아니겠지만 네.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구매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미국이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이 되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딜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승인은 거의 확정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벤트에 확정이 되면 주가는 한번 레벨업 되겠죠. 네네. 그 이전 단계에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진현도 마찬가지고 가장 수혜가 되는 LCC에서의 기업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의 종목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항공주 아무도 지금 지켜보지 않을 때 지금 시점에 오히려 시장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때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네.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궁금증이 풀렸네요. 어제 네. 대한항공에서 공시를 하긴 했잖아요. 이거 네. 30대 구입,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네, 공시를 네. 했는데,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미국과의 이 승인과 관련해서 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 이런 해석을 좀 살펴보면 대한항공 합병 승인, 아시아나 합병 승인 이슈 이벤트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 대표님은 항공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TA항공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네. 일본과 동남아 워낙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네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2분기에는 살짝 비수기일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이제 합병에 대한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유럽의 노선 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운수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이제 가까운 거리, 특히 일본, 동남아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점점 될 네, 거고 시원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유럽 쪽 노선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쪽 관련돼서 또 눈이 좀 시선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TA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모멘텀 앞으로의 이제 전반적인 항공주들 저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또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인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A 항공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서 그런데 TA 쪽에 유럽 쪽에 이 국제선 승인을 받았나요? 아니 이게 이제 완전 승인이 되면 네. 같이 가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그 조건 안에 유럽 쪽을 띄어내야 되는 게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확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김대주 대표님 TA 쪽 어떻게 보세요? TA가 유일하게 그 전보 여객기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을 띌 수 있는 항공기를 두 대를 가지고 있죠. 대한항공도 한 여섯 일곱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TA가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승인이 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혜택 또 분명히 TA 항공에 대해서는 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A 항공도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말씀드린 뭐 유럽 해외 더 장거리 노선에 대한 승인 이벤트도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항공주들 지금 볼 타이밍이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타이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레이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재밌게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